왠지 이거를 보니까 폭파해야 될 것 같은. 이거 보니까 와 두 분 맞죠? 네? 두 분이에요? 네, 네 두 분이. 네, 먹어봐 두 분 맞죠? 네, 네. 한 분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. 네, 네, 네. 네. 제가 맞췄습니다. 실어 후에 드시면. 네. 한 분이 이따 오실 거라서. 내가 갖고 온 거야. 상대 바꿔줘 얘들아. 그냥 냅둬도 되잖아. 장례 바꿀까? 누가 보면 폭파하는 줄? 폭파하는 게 남았지.
자태 정답. 우리는 부침개를 하러 갑시다, 여러분. 자, 여기는 부침개가 셀프예요. 그래서
말했죠? 진짜 맛있다. 백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삐빠가 네 말 듣길 잘했다. 갑자기 입맛이 확 살아나고 있어. 괜찮으신 거예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두고 있어요.
야, 너도 소주 좋아하니? 파텔리테야? 저는 소주를 안 먹는데 가끔 먹긴 먹어요. 근데 좋아하지 않지. 술을 아주 못 먹진 않아요. 먹으면 먹는데 막 좋아하진 않아요. 오늘 거 화질 되게 좋지 않아요, 여러분? 밝아서 그런가? 화질 되게 좋지 않아. 열정님, 안녕하세요. 어? 나 진짜 부르기 싫은데, 이게 자꾸. 사장님, 가스가 없어요. 가스. 난 이런 데 와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. 이게 이쪽에 사람 되게 많아. 저녁이라고. 왜 자신감 안 외우서? 먹방울 이뻐요? 한희님 감사합니다. 여기 저분들 내
오 잘했어. 아주 칭찬해. 귀여. 아 귀여. 아 귀여. 하트도 붙였어. 자신감. 자신감. 오, 굿. 오, 잘했어. 애썼어. 아, 이뻐. 말도 잘 들어. 아이, 감사합니다. 남자? 아 진짜 명령님 안녕하세요. 닭갈비 몇 개만 두 개만 갖다 주면 안 돼요? 명령님 닭갈비 두 개만 갖다 주면 안 돼요? 반찬으로 먹게? 옆집에서 먹고 있대 얘들아. 나 닭갈비 되게 좋아하는데 두 개만 갖다 주면 안 돼요? 할 수 있잖아. 갑자기? 어. 할 수 있잖아. 출동, 그래. 방금 저기 계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? 바로 옆에가 닭갈비집이거든요. 내가 갈까? 찾아가는 서비스? 응. 닭갈비 고급부대. 아 그래? 어 나만 모르고 있었네? 와 근데 진짜 시원하다. 여기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 올려 먹는 거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동양이에요. 두 분? 네. 김치 올려가지고.
싸서. 용아님 옆에 계신가 봐요. 저 닭갈비 두 개만 주세요. 닭갈비 하나만 갖다 주세요. 저. 야, 큰일 났다. 또 벚꽃 생겼어. 방송 터질 것 같아. 불안해. 아. 넘어갔다. 그렇죠.
쳐다보고 있어가지고
남자분 한 분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. 자, 뚫어질 것 같아가지고. 하긴 신기하겠지, 혼자 와서 이렇게 많이 먹으니. 나가야겠다. 계산하고 올게.